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고, 한국에 와서 저는 대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서강대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 대학교에서의 전공도 네, 외교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NGO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북한 사회가 변해야 되겠고, 또 북한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저한테 너무도 큰 마음의 짐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그 짐을 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대변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NGO 단체를 만들게 되고 대학교도 다니게 되고 해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 정부는 일단 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주택, 뭐 거주의 문제, 그리고 생활 안정의 문제에는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탈북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전액 무료로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 정부가 해주는 부분과 또 자기의 꿈과 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조금이나마 그런 길들을 갈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한국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제가 보고 느끼고 했던 한국 사회는 반대와 반대였습니다. 북한에서 하는 교육은 한국 사회는 미국의 식민지이고 정말 힘들게 살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국 사회를 통일해야 되고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된다. 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느낀 한국 사회는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니었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인권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